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의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면 이 모임, 저 모임, 유독 술자리가 많은데요. 주부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신랑이 연말이니까 술 많이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뭘 끓여줘야 될지. 아침에 어떤 해장국을 끓여서 속을 풀어줄까? 그거. 술 기운을 풀어주는 수많은 해장국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는 시원한 맛의 황태 해장국. 하지만 이 뽀얀 진국을 제대로 끓여내기가 쉽지 않죠. 국물을 어떻게 내요? 육수를 해야 돼. 해장국의 한수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식당은 황태 요리 전문점. 다양한 황태 요리가 눈에 띕니다. 술국. 맛집이 즐비한 이 근방에서도 입소문이 퍼져 소리 없이 강하다는 이곳. 식사 시간엔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황태해장국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황태 해장국. 특히 직장인들이 선호한다는데요. 어제 마실 물이 해장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아갖고 위에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갖고 대한민국에 이런 맛도 없어. 황태가 술 깨는 데는 황태구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황태 해장국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라는 황태구이는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힙니다. 해장하러 왔다가도 황태구이 한 점이면 되려 술 한 잔 더 시키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이 맛. 서울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황태구이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고 그런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부드럽고 매콤한 황태구이와 숙취를 책임져줄 황태해장국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황태요리의 진수를 보여줄 손맛의 주인공 손임도 사장님.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집에서 끓이는 것 같아서 그런가? 집밥 같아서 그런가? 뭐가 좀 달라요? 아니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끓이시잖아요. 뚝배기 하나씩.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나요? 대량으로 육수를 끓여 쓰지 않고 주문 즉시 한 그릇씩 끓여낸다는데요. 뚝배기 하나하나에 정성이 닿아설까요? 엄마가 끓여주는 좋네요. 해장국처럼 친숙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인기의 비결. 아무리 숙취 해소에 뛰어나도 맛이 좋아야겠죠? 내용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한 끼 든든히 채우러 온 손님의 입맛까지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이유. 그 맛이 궁금한데요. 담백하면서 구수하면서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좀 달라요. 아, 저기 사골로 육수를 빼는 것 같아요. 쌀뜨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육수를 따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 담백해요. 손님들의 추측대로 국물에 뭔가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장님. 네. 해장국에 혹시 사골 국물 넣으세요? 아니요, 사골이라뇨. 근데 어떻게 아니요? 국물이 이렇게 뽀얘요? 예, 뜨거운 물로도 충분히 네? 뽀얗게 끓일 수 있어요. 뜨거운 물만으로도 뽀얀 국물을 낼 수 있다고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답변. 어떻게 아무런 육수도 넣지 않고 이렇게 진하고 뽀얀 국물을 우려낼 수 있다는 건지 우유 이런 거 넣으세요? 조리 방법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뚝배기에 재료를 넣고 기름 같은 걸 넣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뜨거운 참기름. 물을 붓는데요. 진짜 그냥 물인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광경. 물을 조금씩 나눠 붓는 사장님. 어머 어머 벌써 잠깐만 예. 벌써 뭐가 이상해. 조금씩 나눠서 부어야지 이렇게 저기 황태 그 예, 채나 무에서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와요. 물을 나눠 부어서 끓인다고요? 아니 한꺼번에 다 부어 퍽 끓여요. 한꺼번에 넣고 끓여요. 왜 한꺼번에 넣고 끓여요? 조금 넣는 것보다 많이 같이 넣어서 이어 양이 많아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한 번에 물을 붓고 끓이죠.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물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해장국. 검증을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장님처럼 조금씩 나눠서 끓인 방식. 주부들처럼 물을 한꺼번에 넣고 끓인 방식. 물을 붓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 끓이는 시간과 들어간 재료는 모두 동일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님에게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이분은 이 집의 오랜 단골이라는데요. 황태 요리 좀 먹어본 내공으로 신중하게 맛을 음미해봅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이게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맛이 이거는 많이 우러나는 거. 이렇게 바로 안 끓이고 이제 좀 많이 끓였다든지 해서 황태 국물 맛이 많이 우러난 거고 이거는 그냥 금방 끓여서 이렇게 많이 안 우러난 그런 느낌. 끓인 시간을 똑같이 했는데도 그렇죠. 네, 네. 왜 물을 넣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까요? 물을 여러 번 나누어서 끓이게 되면은요, 끓이는 과정에서 수축화 이완이 반복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후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황태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수축 이완이 반복이 되면서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조금씩 나눠 넣는 게 황태 회장국 맛의 한수. 뽀얀 국물을 내는 건 물론 무와 황태의 잡냄새를 잡는 노하우라네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다는 손님들. 집에서 끓이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거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오래 끓여서 약간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진한 국물은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날 것 같다는 의견. 만드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정말 15분이면 가능할까요? 이젠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뚝배기에 물을 넣은 후 황태채를 넣습니다. 기름으로 보이는 것을 뿌려주고요. 참기름. 한번 볶더니 물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법대로 물을 나눠서 넣는데요. 처음에 얼마 넣고 나중에 얼마 넣는지 좀... 또 한 번 물을 넣어주고 야, 근데 진짜 끓어오르면 여기에 콩나물을 올립니다. 새우젓으로 보이는 것을 넣어주고 그 위에 파를 뿌리는 걸 보아하니 설마 이대로 11분 35초 만에 완성인가요? 역대급으로 쉬운 건데 이거? 순식간에 완성된 황태해장국! 보기엔 그럴싸한데 맛은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황태해장국을 먹었다는 어르신도 술 먹은 다음 꼭 찾아온다는 청년과 아버님까지. 황태 씹는 맛도 좀 잘 나고 콩나물도 너무 숨이 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씹는 맛도 살아있고 똑같은 황태국보다도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이 살아있는 황태.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모든 음식의 비결은 좋은 재료에 있다고 말하는 사장님. 사장님은 용대리에서 직접 공수한 황태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명태를 수십 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 건조시키면 황태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황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일단 건조가 잘 돼야 되고 색깔이 누른빛을 띠면서 살이 두껍고 그다음에 좀 만졌을 때 폭신폭신한 느낌을 주는 게 황태가 좋은 채예요. 황태채는 물에 살짝만 씻은 후 물기를 짜서 채에 받쳐두는데요. 물에 불려서 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담가두는 것보다 이게 씻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물에다 오래 담그시면 영양분도 빠지고 또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살이 부스러져요. 그래서 해장국을 끓일 때는 가볍게 씻어서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끓이시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네. 황태를 물에 불렸던 분들, 황태살이 잘게 으스러진 경우 한 번쯤 있었죠? 가볍게 먼지만 털어주는 정도여야 건어물 특유의 식감이 산다는 것 기억하세요. 어떤 국이든 이 무가 빠지면 섭섭한데요. 15분 안에 시원한 맛을 내려면 2m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무의 양은 1인분 기준 8분의 1 토막. 무와 황태채의 비율은 1대 1. 그리고 기름을 넣는데요. 참기름인가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예, 해장국을 끓일 때 들기름을 넣으면 구수하면서 이제 물도 뽀얗게 잘 우러나고 맛이 있어요. 주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기름은 맛이 없다고.
왜요? 참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왜요? 들기름만 어쨌든 맛이 없어. 볶고 나면은 들기름은 냄새가 좀 강한데 참기름은 그게 아니, 뭐, 향이 좀 부드러운 맛이 괜찮더라고요. 기름 하나에 엇갈린 의견. 참기름과 들기름은 또 차이가 참기름과 있어요. 들기름, 해장국 맛을 좌우할까요? 참기름은 참 이럴 땐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빠르죠? 들기름을 넣고 끓인 해장국과 참기름을 넣고 끓인 해장국. 기름의 종류가 다른 것 외에 끓이는 방식도 시간도 모두 동일. 일단 육안상으로는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데요. 맛에 민감한 젊은 여성 손님에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천천히 한 입 먹어보고요. 다른 그릇에 국도 맛보는데요. 표정의 차이를 보이는 여성 손님.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진짜 빨간색이 훨씬 맛있어요. 오, 달라? 좀?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너무 인위적인 맛?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소한 맛이 자연스럽게 나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약간 흉내내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기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이유 뭔가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타지는 이런 역할이 생겨지기 때문에 쓴맛과 비린맛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연점이 높은 들기름 같은 경우는 오래 볶으면 볶을수록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겠고요. 더 부드럽고 진한 국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들기름으로 볶으면 황태 속에 단백질 성분이 우러나오면서 뽀해지는 건데요. 들기름이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볶아주세요. 물을 조금씩 나눠 부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콩나물은 맨 나중에 넣었네요. 콩나물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아삭한 맛이 없기 때문에 넣어서 콩나물을 약간 익으니까 한 1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깨알 팁! 콩나물 비린내를 잡으려면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 새우젓과 파까지 넣으면 황태해장국 끝! 와,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셨다면 간편하게 황태해장국 어떨까요? 황태요리하면 황태구이가 빠질 수 없죠? 매콤한 양념에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황태구이는 양념을 속 안까지 잘 배도록 하는 게 어려운데요. 잘라서 하기 때문에 양념이 잘 돼요. 잘라서 굽는 게 비법? 보통 황태구이는 통으로 나오지 않나요? 저칼로리에 영양은 듬뿍 황태구이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황태포는 4인 기준 3마리를 준비하세요. 머리는 떼고 물에 살짝만 씻어서 물기를 짜주면 됩니다. 굽기 전에 잠시 놔둬야 껍질까지 물이 충분히 스며들어 질겨지지 않는다는데요. 이제 손질할 차례.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 가시는 식감을 해칠 수 있으니 꼼꼼히 제거해주세요. 가시거든요. 그리고 칼집을 내고 먹기 좋게 토막냅니다. 잘라서 하면 하기가 쉽고 간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잘라서 하는데요. 토막난 황태포는 열과 맞닿는 면적이 넓어져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재료가 준비됐으니 황태구이의 핵심 포인트, 대망의 양념장을 배워볼 차례죠. 황태구이 양념장에는 육수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물이 끓자 불을 끄고 다시마와 황태 머리를 넣는 사장님.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육수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끓이시지 말고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황태 머리랑 다시마를 넣어서 그냥 우려내시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텁텁하고 쓴맛이 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우려내시면 충분합니다. 4인 기준 육수 반 컵이면 비법 양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념장 재료는 총 10가지. 양파 4분의 1개와 육수 반 컵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여기에 고추장 3큰술과 고춧가루 1큰술,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데요. 매실 에퀴스예요. 이거 왜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맛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단맛이 좀 보충이 되니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주, 후추까지 섞으면 황태구이 양념장 완성! 바로 쓰셔도 되지만 하루 숙성시키면 맛이 더 좋아지는 거 아시죠? 이제 양념장을 발라 잘 볶아주는 게 관건인데요. 궁중팬에 기름을 두른 후 약불로 줄이고 손질해둔 황태포를 넣습니다.
그 위에 들기름을 뿌려 황태를 반 정도 만들어주세요. 느끼함 잡아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취향 따라 청양고추도 양껏! 양념이 타지 않게 계속 볶아주세요. 오, 맛있겠다. 마지막엔 조청을 넣는데요. 조청을 넣는 것은 단맛도 좀 주고 윤기가 좀 있게 하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감칠맛을 더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황금 레시피대로 따라만 하면 어려웠던 황태구이도 손쉽게 정복 완료! 자, 복습해볼까요? 황태채는 들기름에 볶아야 깊고 구수한 맛이. 뽀양 국물 맛의 비법은 물을 조금씩 넣어 끓이는 것. 황태구이는 양념이 잘 배이게 토막내서 썰기. 황태머리 육수 반컵이 양념장의 포인트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죠. 지친 속을 달래줄 황태 요리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